빠방하이, 요즘은 학교 생활 어떤가요? 나 때는 말이야 학교 야자 집, 학교 야자 집이었다고. 북한은 어떨까요? 새학기 입학식부터 하드코어한 북한 일진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신기한 북한 학교 생활 탑5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새학기 풍경은 어떨까요? 북한의 초등학교는 소학교, 새학년 개막식이라 불리는 입학식은 우리보다 한 달 늦은 4월에 열립니다. 먼저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서 취학 연령이 된 어린이들에게 입학 통지를 내리고요. 부모들이 필수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록 오케이. 입학식 당일 신입생들은 가슴에 꽃을 단 채 축하를 받으며 교문에 들어섭니다. 교장의 축하 연설, 선배님의 축하문 낭독 등 낯설지 않은 모습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김정일 장군의 노래와 신의하는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는 노래를 합창한다는 점. 일생일대의 중요한 이벤트는 따로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배정. 이건 학부모들 초미의 관심사. 왜냐? 담임 고정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북한 학교는 교사의 정근 제도가 없습니다. 어떤 학교에 발령이 났다 은퇴할 때까지 한 학교에서만 근무한다는 고로 한 번 담임은 평생 담임. 입학식에서 만나 졸업할 때까지 함께 가는 거죠. 반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년이 바뀌어도 구성원 그대로 통째로 올라가고요. 다 같이 같은 중학교로 진학합니다. 소학교 입학이 중요한 이유이죠. 반대로 졸업식엔 무덤덤한 편인데요. 가족들은 오지 않고 학생 위주로 간소하게 진행되고요. 졸업앨범도 따로 없죠. 미리 다같이 사진을 찍어서 나눠주는 정도. 새학기 하는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배움의 천리길. 매년 실시하는 행군 프로그램인데요. 1923년 3월 조국을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만주 팔도구에서 고향인 평양 만경대까지 14일 동안 천리길을 걸었다는 김일성. 배움의 천리길은 소학교 학생들이 그 길을 그대로 걷도록 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12살 때 갔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을 참가시킨다고. 이런 우상화 작업을 통해 3대 혈통 세습에 정당성을 주입하고 있는 건데요. 어린 학생들이 걷는 거리는 최소 300km. 힘든 여정이지만요, 의외로 인기 만점입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북한, 다른 지방을 둘러볼 절호의 기회이고요. 행군 이력이 나중에 유리한 스펙이 되거든요. 뭐 원한다고 다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범생 위주로 뽑히고요. 회비를 내야 해서 경제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충성심을 다지는 목적의 배움의 천리길 여정. 올해는 10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추운 날 300km 걷는 게 로망이라니. 역시 북한이네요. 북한 교과서의 머릿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최고 지도자의 말씀이 먼저 나온 후 학습 내용이 제시되는데요. 3대 백도혈통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이름은 이름이 아닌 조남, 볼드체로 작성하는 게 원칙이고요. 북한 자체 OS 붉은별에서는 자동으로 두꺼운 글자로 변환됩니다. 이렇듯 최고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북한의 교과서들. 출생 과정과 활약상을 보면 거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정말 황당한 내용이 수두룩한데요. 다음은 전쟁 중 김일성의 활약상입니다. 모래로 쌀을 만들어 인민들의 배를 채웠고요. 솔방울을 총알로 바꿔 미제와 남조선 괴뢰군을 경멸했죠. 가랑잎을 타고 큰강을 건너질 않나. 심지어 특집법까지 쓸 수 있었다고. 김정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머니 김정숙과 함께 한 소학교에 드는 어느 날 세계지도에 그려진 일본 땅을 먹으로 새까맣게 칠해버립니다. 그러자 갑자기 일본 전역이 암흑천지가 되면서 호구가 쏟아졌다는 일화. 국어나 영어 지문에는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대심으로 가득합니다. 풀이 과정을 통해 왜곡된 의식을 키우기 딱 좋죠. 지리 교과서에서 남한 지역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서울과 인천은 세계 최대 공해도시. 특히 서울 거리는 매연과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썩은 물이 뒤섞여 숨쉬기가 가쁘고 하얀 옷들이 금세 까맣게 변해버린다고요. 경기도는 미제 침략군이 둥지를 틀고 있는 장소. 전라도는 농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도시로 밀려들면서 기근지대로 변해버린 지역. 제주도가 가관입니다. 해녀들은 하루 종일 바다에서 힘겨운 노예 노동을 강요당한다. 잡는 수산물은 족족 자본가놈들에게 약탈당하고 있다. 외국 관광객들의 구경거리다. 등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이외에도 광주는 인민봉기의 땅, 국립공단은 노동착취의 공간. 와? 또한 남한은 미국에 소속된 미해방지구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루빨리 미국을 몰아내고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이래도 되나 싶은 북한 교과서. 2014년부터는 교과서를 전면 개편. 새 교과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는 미사일. 표지부터 미사일이고요. 여기저기 사파에 탄도미사일이 등장하죠. 이걸로 모자라 핵폭탄의 구조와 종류, 미사일 발사 원리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한다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세뇌하려는 의도가 낭낭한데요. 교과서에 핵폭탄이라니. 역시 놀랍네요.
북한에서 학생 신분이다. 교복 착용은 필수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생, 대학생까지 누구나 의무적으로 입어야 하는데요. 학교마다 디자인이 다른 우리와 달리 북한은 전국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복을 입습니다. 짜자잔! 보기만 해도 칙칙한 어깨. 원래는 이랬지만요. 최근 새 교복 또한이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의 시기별 특성을 고려해 색상과 디자인을 다양화했다는데요. 초학교의 경우 여학생은 핑크 원피스, 남학생은 파란색으로 발랄한 분위기를 냈고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 중학교와 대학생 교복은 보상하면서 등잔한 느낌을 살리려고 노력했다고. 초딩과 고딩을 구분하는 요소는 붉은 넥타이, 소년단의 상징인데요. 고급 중학교부터는 청년동맨 배지로 바꿔달고요. 성인이 되면 백두혈통의 초상휘장으로 바뀌죠. 심장과 가까운 왼쪽 가슴, 이렇듯 뭔가를 늘 착용하는데요. 그래도 좀 허전한데? 네, 명찰이 없습니다. 개인은 오로지 집단을 위해 존재한다는 북한, 개인의 이름 따윈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 아무리 북한이라도 한창 먹부릴 나이, 수선은 필수입니다. 받은 유니폼을 몸에 꼭 맞게 줄여입고요. 비슷한 색깔의 원단을 사용해 아예 만들어 입기도 하는데요. 새학기만 되면 국내 인기 있는 재봉집은 교복을 만들거나 수선하려는 여학생들로 붐빈다고 하죠. 그런데 최근엔 새학기가 되어도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생활난으로 등교를 거부한다는 것, 여기엔 교복도 한몫했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교복은 무상배급이 원칙입니다. 공급 주기는 2년, 공짜인 만큼 과정은 꽤 험난하죠. 여러 절차를 거쳐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다 보니 교복을 받아보기까지 반년도 더 걸립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재정난으로 중단되는 게 현실이죠. 그럴 땐 장마당에서 비싼 값에 사입는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 학교에 갈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데 한화로 40만원가량이 소요된다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집에선 버거운 금액이라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것. 이걸 의식한 김정은, 질 좋은 교복을 빠짐없이 공급하라고 했지만요. 신입생 한정 혜택일 뿐 기존 학생들에게는 공급된 게 없어서 학부모들의 곡소리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네요. 요즘 핫한 더글놀이, 북한에도 왕따가 있을까요? 북한판 따돌림, 모서리 주기, 구속으로 몰린다는 의미인데요. 피해 학생은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북한, 그러나 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언제나 부족한 게 현실. 스스로 예산을 충당해야 하는 학교는 학급별로 비용을 분산하고요. 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학생들이 지게 되는 구조이죠. 이때 학급비를 제때 내지 못하는 아이들, 공개적으로 비판당합니다. 이때 얕잡아 보이게 되면서 모서리 주기에 타겟이 된다고 하네요. 북한판 학폭은 패싸움 대세입니다. 패거리마다 이름도 있는데요. 밤마다 잘 사는 집 애들로 모인 패와 가난한 아이들이 모인 패가 존재한다는 것. 부자 패는 재산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가 결정되고요. 가난한 패는 무조건 주먹이 센 게 최고입니다. 전국구로 가면 도시 학교가 농촌 학교를 깔보는 분위기인데요. 학교를 장악하기 위한 패싸움도 끊이질 않죠. 이 패거리들은 수업이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무리지어 다니는데요. 클라스가 다른 게요. 나시랑 칼을 들고 싸운다는. 일단 패싸움이 벌어지면 중상을 입는 건 기본. 운 나쁘면 사망 태클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서 북한 남자에게 옆구리와 목뒤의 흉터쯤은 디폴트라고 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식이 고급 중학교에 올라간다, 맞고 들어오거나 햇싸움에 가담하거나 중 하나일 수 있어. 부모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요. 교사는 교사대로 교육부에 불려다녀서 괴롭다고 하죠. 밤에는 못 나가게 하는 것 말고는 별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북한 당국, 대대적으로 일진 색출 작업에 나섰습니다. 북한답게 연좌제를 도입, 적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부모까지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죠. 그러나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패싸움 사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문제를 바로잡은 게 있었으니, 고시국, 코시국 사태로 내려진 야간 통행금지 조치는 저녁 6시 이후로 길거리를 나다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리지어 다니는 패싸움은 꿈도 꾸지 못하고요. 방에서 K드라마나 보는 걸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하죠. 일진도 잡는 코로나네요. 북한 초딩의 하루 일과 살펴볼까요? 오전 8시에 수업을 시작하는 북한 학교. 학생들은 7시쯤 되면 학교로 향하는데요. 마을별로 한 곳에 모여 인솔자를 따라 대열을 맞추고요. 노래를 부르며 학교 교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때 부르는 노래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드높이는 혁명가요. 교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칠판 위에 걸려있는 백두혈통의 초상화입니다. 7시 40분이 되면 담임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고 독보회를 진행하는데요. 독보회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신문을 읽는 사상 교육입니다. 학습이라기보다는 세뇌에 가까운 시간이라고. 드디어 수업 시작. 45분 수업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는데요. 수업 중 존다, 선생님이 항상 품고 다니는 1m짜리 나무 막대기, 지시봉으로 얻어맞을 수 있습니다. 3교시 후엔 업간 체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운동장에 나가 20분간 소년 율동 체조나 건강 태권도를 하죠. 긴장된 몸을 풀어 학업 효율을 높여준다고. 그렇게 4교시가 끝나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점심시간입니다. 학교에서 밥을 준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급식시설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럼 도시락을 싸오냐? 너. 교내에서 밥을 먹는 건 위생상 좋지 않다며 아무것도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도 안 주지, 도시락도 못 까먹지. 그럼 굶냐고요? 집에 가서 먹고 오면 됩니다. 점심시간도 1시간 30분으로 긴 편이라고. 밥 먹고 학교로 돌아온 아이들. 공식적인 수업은 오전에 진행한 4교시 10분 오후엔 과외 활동을 시작합니다. 매일 다른 활동을 하는데요. 보통 오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거나 숙제를 하죠. 특별 활동도 있습니다. 바로 소조 활동, 음악 소조, 미술 소조, 체육 소조 등 다양한데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소조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라스트팡은 생산 활동입니다. 노동, 북한에서 학생들의 노동력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요소. 특히 농사일을 많이 한다고. 뭐 이런저런 과외 활동이 끝나면 4시 반 정도 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토요일이라고 노는 건 아닙니다. 생활총화가 열리거든요. 같은 반 친구들이 운동장에 모여 서로에 대해 비판하는 시간. 한 명이 앞으로 나가면 여러 명이 그 학생이 잘못한 일을 고발하는데요. 없어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데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 같다. 부모님 직장에 자식 교육이 엉망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걸 받으면 직장에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죠. 북한에서 초딩으로 살아남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우상화로 시작해서 우상화로 끝나는 북한의 학교생활. 오늘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 가리미?